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29분 2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식연구소. 자, 오늘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나무 교수님 화상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굉장히 귀에 솔깃한 아이템입니다. 제가 네, 펀드를 하고 있는데 제가 펀드의 이 상품이 배터리에 투자하는 펀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 주제 배터리 업종입니다. 한동안 네. 외국인들이 배터리 업종을 굉장히 꾸준히 매수를 했거든요. 외국인들은 이 배터리 업종에 어떤 매력을 느꼈던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배터리 하면 이제 1차 전지가 있고요. 네. 한번 쓰고 이제 버리는, 그러니까 뭐 그 리모컨 시계 같은 데 들어가는 게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증시에서 얘기하는 2차 전지, 아마 그 PD님 펀드에 이제 이런 관련된 배터리랑 소재 업체들이 많이 투자했을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핸드폰, 랩톱,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시장이 이제 전기차에 이제 2차 전지들이 들어가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 그 배터리 2차 전지의 수요 산업인 그 자동차 시장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의 그 수요가 앞으로 1, 20년 동안 급속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그러한 이제 장기 성장 기대감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국은 대형 기업 중에서 대형주 중에서 그 장기 성장성이 높은 데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좀 더 살펴보면 그 이제 배터리 중에 자동차용 배터리가 이제 가장 큰 시장이 열리는데 네. 자동차는 그 시장 규모가 한 2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전체가 4천억 달러 되니까 네. 반도체보다 한 벌써 한 대여섯 배 큰 게 자동차 시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10년 후인 2030년이 되면 보수적으로 봐서 신차 판매의 한 20, 30%는 전기차로 될 걸로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전기차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보통 배터리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래서 예. 2030년이 되면 지금 우리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한 반 정도 이상이 규모로 이 그 자동차용 그 2차 전지 시장이 열릴 걸로 보고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메모리 산업보다도 클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숫자를 보면 그 골드만삭스가 얼마 전에 자료를 냈는데 향후 한 20년 동안 그 2차 전지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연 평균 한 20% 성장한다고 전망을 해요. 네. 한 30배 정도 시장이 커진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실제 제조업에서는 특히 이제 한국이 지금 그 관련돼 있는 제조업에서는 이렇게 고성장하는 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가들의 관심이 이제 여기에 좀 집중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이 전기차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2차 배터리가 앞으로 이 산업도 굉장히 발전할 것이라는 사실은 거의 뭐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자 그렇다면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가진 시장에서의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를 그 처음 상용화한 것은 한국 업체도 아니고 중국 업체도 아니고 일본의 소니입니다. 1991년에. 네. 근데 그 즈음에서 90년대 초에 알려지기로는 LG그룹의 고 구본무 회장도 네. 해외를 방문하고 와서 이게 되게 그 앞으로 성장성이 높으니까 럭키 금속의 연구를 지시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적은 무게로 많은 용량의 전지를 생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보수 유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관리하기가 좋고 반면에 단점은 이제 최근에 뭐 화재 사고가 국내에도 있었지만 네. 큰 충격이나 고열에 노출이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네네. 이 테슬라 전기차를 보면 그 차체 바닥이 다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가 한 셀 기준으로 한 7, 8천 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네. 그건 무게만 540kg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모델 S가 2.1톤, 네. 2100kg.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인기가 있는 모델 Y가 네. 2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슷한 사이즈의 승용차보다 한 500kg 이상 무겁죠. 자체가 되게 무거워서 그렇군요. 이제 그것을 낮추는 것도 숙제인데 네. 하여간 최근에는 기술이 계속 발전이 해서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가격이 계속 내려가서 네. 한 2, 3년 후면 전기차랑 그 내연기관, 보통 저희가 타는 그 휘발유나 디젤 자동차의 가격이 비슷해지는 패리티라고 하죠. 네. 그런 수준에 이제 도달해서 조금 더 그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를 저희 일반 대중이 접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그런 그 기대를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기차 관련 내용은 뭐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뭐 정부 지원 부분도 늘어나고 있고 친환경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 관심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구매도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터리 관련 회사들도 좀 저희가 살펴볼게요. 일단은 배터리 강자가 국내 3사가 있고 그리고 중국에는 CATL이라고 지금 배터리 강자로 회사가 꼽히고 있는데 자, 이 배터리를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회사는 어딘가요? 배터리를 가장 많이 쓰는 데는 테슬라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올해 이제 전기차를 한 거의 90만 대 가까이 생산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기가 팩토리라고 배터리 셀을 조립해서 모듈과 팩을 만드는 공장이 전 세계에 한 너덟 군데 있거든요.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지금 이제 베를린에도 짓고 그래서 가장 큰 고객은 테슬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리튬 이온 배터리의 그 5대 생산 업체가 LG화학, CATL, 중국의 아까 말씀하신 PD님께서 네. 일본의 패나소닉이 각각 한 20% 이상의 마켓시어를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SDI랑 중국의 BYD라는 데가 추격을 하고 있는데 네. 올해는 지금 SK이노베이션이 급격하게 생산을 늘려서 아마 올해 SDI를 추월하지 않나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그 회사들 중에 파나소닉 있잖아요. 일본의 네네. 파나소닉이 테슬라랑 합작해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파나소닉 스토리가 되게 재미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나소닉이 그 테슬라와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합작을 해서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지는 못하고 네. 테슬라한테 10년 전에 2010년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테슬라에. 그래서 그 당시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한 게 지난달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네. 36억 달러. 그러니까 3조 원 이상의 그 재무적인 이익을 남겼는데 실제 이 배터리 그 제조가 얼만큼 어렵냐 하면 네. 패나소닉과 이제 테슬라가 한 45억 달러를 같이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게 기가 팩토리라는 이 배터리 셀하고 그다음에 모듈 팩을 만드는데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단독 그 납품 회사였죠. 패나소닉이. 근데 계속 적자를 보다가 이제 최근 회계년도에 조금 이익을 냈고 최근엔 테슬라도 LG화학이나 CATL 이런 데로 이제 그 납품 업체도 다변화를 해서 네. 실제 테슬라가 되게 기술력도 뛰어나고 실력도 있고 그런데 실제 배터리 제조로는 돈을 못 벌었고 재무 투자를 해서 한 3조 원의 이익을 남겼다는 것도 월가에서 한동안 화제였습니다. 근데 이거 말씀해 주신 그 테슬라 배터리 공장 기가팩토리 있잖아요. 이걸 네. 보면 좀 규모도 크고 일론 머스크가 물론 뭐 구설에도 오른 적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손을 이곳저곳 많이 댔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리튬이온 배터리에 눈을 뜨고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자체 배터리 공장 그다음에 전체 제조 라인을 이제 기가 팩토리라고 하죠. 그래서 네. 가장 큰 게 지금 네바다에 있고
뉴욕주에도 하나가 있고 이제 중국에서 모델 3랑 Y를 양산하면서 이제 상해에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로 공장을 짓는 게 유럽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베를린에 짓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텍사스에도 지금 새로 짓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테슬라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 일론 마스크가 워낙 뛰어난 인물이어서 사람을 보는 눈도 있지만 네. 인복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이 회사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 그 JB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이 테슬라 4번, 5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동 창업자로 일컬어지고 네. 그다음에 15년 동안 CTO, 최고 기술 책임자로 일을 했는데 결국 뭐 산 증인이죠.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에는 그 스탠퍼드 대학 그 마피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도 그 일론 머스크랑 같이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실제 테슬러의 셀 배터리 셀 디자인, 공급망 구축, 그 다음에 기가 팩토리의 개념을 도입해서 모델 3 양산까지 거의 모든 R&D와 양산 과정을 총괄한 실제 최고의 책임자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일론 머스크랑 만났냐 하면 네. 그 이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2015년에 한국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동차랑 이러한 그 클린 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서 어느 날 2002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자기 랩톱에 이온 배터리가 있는데 이거를 연결을 다 하면 전기 자동차를 내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오, 네.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만 개의 배터리 셀이 있으면 네. 1,500km를 갈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실제 일론 마스크도 이제 로켓 쏘고 그럴 때 자기가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EV 전기차 구상을 하고 있을 때 우연치 않게 일론 마스크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론 마스크도 전기차에 관심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할지 고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그 스파크가 튀긴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입사를 해서 배터리의 전 공정을 맡아서 전체 제조 과정을 본인이 총괄을 했고 그 과정에 또 스탠퍼드 출신의 유능한 엔지니어를 많이 고용해서 테슬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주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일론 마스크가 참 인복도 되게 있는 분이에요. 그러네요. 이 사업에 있어서 인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 알게 되는 것 같고 테슬라의 또 이제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서 이 배터리 산업에서의 장단점을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단점 중에 하나로 예, 이 배터리에서 뭔가 이제 큰 충돌로 인한 뭐 화재 같은 거 발생하는 그런 사고가 좀 단점으로 지적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전기자동차 쪽에서는 한번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리콜이 되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크고 그리고 또 이런 타격이 생기면 주식 투자를 그 회사에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슈가 크게 와닿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네. 질문을 해주시죠. 네네. 그래서 이 GM 같은 경우도 뭐 전기차 볼트 화재나 뭐 리콜 때문에 뭐 납품한 게 LG 화학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상당히 그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전기차 제조 공정의 가장 핵심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가에서도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LG 화학 입장에서는 GM이 가장 큰 고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GM은 그 여기 이번에 이제 리콜의 문제가 된 그 볼트 모델이 그 GM이 그 전기차를 치고 나가면서 가장 대표적인 그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 실제 그 어떻게 보면 GM의 CEO인 메리 바라라고 이제 여성 CEO가 이 GM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전기차로 돌리고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의 로고도 친환경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이제 그날 LG화학이 한 10% 이상 주가가 빠지고 시가총액이 한 17조 원 이상 이제 증발한 날 네. 그 가장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게 GM이 전격적으로
그 볼트 모델을 14만 2천 대를 리콜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18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네. 놀라웠던 것은 지금 현재 이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2002년 그 볼트 모델까지도 리콜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 14만 2천 대를 18억 달러 한 2조 원좀 넘는 건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대당 1,500만 원입니다. 리콜 비용이. 근데 이제 볼트가 지금 이제 판매 가격이 한 4천만 원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이제 대당 큰 비용인지 저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전기차 화재는 거의 뭐 LG화학뿐만 아니라 모든 그렇죠. 중국 회사, 한국 회사 다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2차 전지의 생산 공정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을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GM의 그 CEO 메리 바라가 며칠 전에 LG화학은 우리의 되게 소중한 파트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은 미국인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 생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다른 얘기를 그런가요? 한 게, 아. 우리는 또 다른 2차 전지 납품 업체도 다른 옵션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기술적인 문제는 모든 업체가 다 겪는 거고 앞으로도 네. 계속 있을 건데, 그리고 LG화학이 충분히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큰 이슈는 솔직히 인정을 하고 파트너십을 가장 빨리 복원하는 게 가장 최선책이거든요. 특히 이제 LG화학이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 GM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결국 소통의 문제고 투명성의 문제여서 이건 그룹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여서 그룹이 리스크 관리, 위기 관리 능력이 진짜 있는지, 소통의 네.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LG화학의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예. 위기 관리 능력이 또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배터리는 지금 이런 기술적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더 획기적으로 뭔가 확대되고 시장이 커지고 이렇지 못하는 걸림돌이라면 배터리의 기술적 리스크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차나 이런 이제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런 그 신제품들이, 고가의 제품이 되게 광범위하게 이제 보급 확대가 되려면 네. 일반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소비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관련돼서는 한국도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보조금도 여전히 지원하고, 뭐 정책적인 지원이 있고, 네. 중국하고 유럽연합은 이미 앞서서 그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했고, 최근에 이제 8월 달에 바이든이, 미국이 조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저를 했는데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2030년까지 미국 신차의 반 이상을 무공해 전기차가 되도록 친환경 승용차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네. 동시에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연비 및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려는 그런 안도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기대를 했지만 클린 에너지 관련 이슈를 정면 돌파하고, 더 이면에는 중국이 내연기관 부분에서는 후발주자였는데 전기차에서는 지금 상당히 그 선두주자입니다. 정부의 네. 정책적인 지원도 많고.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굴기를 꺾으려는 그런 미국의 의도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 전기차 보급에 그 지연될 수 있는 리스크는 결국 충전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맞습니다. 집에서 전기차를 저희가 이제 구매해서 쓴지한 3년 반, 4년이 돼 가는데, 네. 저희는 이제 다행히 새로운 그 아파트 단지여서 충전소가 저희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아파트는 충전시설이 없죠. 그래서 그렇죠. 가장 편리하게 충전을 하려면 집에서 밤에 주차할 때그 전기차를 충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소비자들이 주저하고 자신감이 없어 하는 이유가 결국 쉽게
빠른 시간에 충전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 보면 최근에 정부 발표가 나왔는데 고속 충전이라고 합니다. 레벨 2라고. 그래서 현재 한 4만 천 개의 충전소가 있는데 이게 2030년이면 60만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테슬러 같은 데는 이제 그 차저가 다른 그저 전기차랑 호환이 안 되는데 슈퍼차저라고 하죠. 여기는 한번 꽂으면 한 40, 50분 안에 다 차저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전 세계적으로 2만 5천 개, 한국에도 한 몇십 군데 있죠. 그래서 결국 한국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신규 아파트 단지는 충전소 설치를 이제 의무화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보급이 확산이 되기에는 좀 많이 미흡해서 이런 부분은 회사뿐만 아니라 정부가 관심을 갖고 많은 재정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기차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가장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 충전소가 우리나라에 아직 많지도 않고 말씀해주신 대로 그리고 충전을 한다 해도 사실 기름 넣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좀 나서서 해결해줘야 될 숙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터리 부문이 성장세인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 이런 장기 성장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국내 배터리 3사의 장기적 전망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내는 지금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3사에 너무 많이 포커스가 돼 있는데 아마 PD님도 투자하신 그 ETF를 보면 그 해외에는 다양한 그 소재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중국에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일본에도 많고 이제 미국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회사가 잘 될지 현재로서는 확신을 하기 어려워서 업종 ETF를 투자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회사들 CATL, BYD는 상당히 고평가돼 있는 것 같고 CATL은 시가총액이 한 200조 원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고평가된 것 같고 이제 국내에는 3사인데 LG화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소통의 문제, 리스크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거 보면 신뢰의 문제인데 조금 이제 주가 발목을 잡을 것 같고 삼성 SDI는 조금 투자를 자신감 있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공격적으로 설비를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돌파구도 있고 그래서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기준으로 에비타 그러니까 현금 흐름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제 보기에는 3사 중에는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오히려 소재 산업 중에는 SKC라고 이제 SK 관계사죠. 그래서 여기 이게 동박이라고 배터리 제조의 가장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최근에 엄청나게 설비를 많이 증설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시가총액이 한 5조 원이 좀 넘는데 지금도 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앞으로 제 생각에는 3년, 5년을 보면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CEO를 포함한 그 리더십의 거버넌스도 아주 우수하고 그래서 이 회사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이거 위너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쩌면 이그 배터리 부분의 경제성 이익이 반도체 부분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배터리 3사가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삼성전자는 돈을 못벌때 12% 많이 벌때24% 영업이익률을 내는데 배터리 제조업체가 10% 중반대 그 이상의 마진을 낸다고 보통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매년 수조 원의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걸 보면 한 종목에 베팅을 하는 거는 리스크가 많아서 업종 ETF가 제 생각에는 무난한 이 고속성장을 플레이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배터리 업종 부문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였습니다.